미칠함대와 영국함대는 부산에서 대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속도가 생명이었죠. 또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괌 등에 있었던 미 공군들도 오키나와에 집중되게 됩니다. 일본 공군도 초계기와 조기경보기, 전투기 등을 오키나와에 배치하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다 합쳐서 100여기가 넘는 공군기들이 한데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F-16 전투기가 대부분이었고 F-35 전투기나 F-22 전투기도 종종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만에 바로 들어가 활약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대만이 중국 본토와 너무 가깝고 이들만으로 중국 공군 전체를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대만 상륙이 허용되면서 중국군은 각종 방공무기를 대만 본토로 갖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대만 내에서의 활약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군권은 진작에 중국군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이렇다 보니까 제7함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함대가 게임처럼 바로바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며칠은 소요되죠. 함선 한두 개만 먼저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국 본토에서 날라온 대한미사일에 맞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어찌됐건 이 대만 침공으로 인하여 미중전쟁으로 전쟁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핵보유국끼리 일어난 전면전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제한적인 전쟁이었죠. 중국군은 상륙에 성공하고 대만군은 타이베이와 가오슝을 지키기 위해 후퇴를 하면서 중국군은 빠르게 대만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베이와 가오슝을 중국군이 빠르게 포위하게 되는데요. 중국군 입장에서도 시가전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시가전은 현대 공성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 싸움입니다. 전차를 비롯한 기갑 전력도 제대로 기동하기가 힘들고 포격이나 합격 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현대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핵무기가 사용되어도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 없을 정도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숨어서 농성을 하게 되면 공격자 입장에선 답이 없어지죠. 거기다가 건물이 무너지면 숨을 곳도 많아지기 때문에 폐허 속에서 난무하는 부비트랩, 저격수, 자폭 테러병, IED 등을 상대해야 합니다. 중국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피해와 전비 손실 등 자국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손실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군은 신중에 신중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타이베이와 가오슝을 포위한 사이 다른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중국군이었죠. 한편 대만에서는 정계가 분열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국민당과 민진당으로 나뉜 세력들이 서로 각자의 생각만 말하며 통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상황과 비슷하게 말이죠. 이렇게 통합이 안 되는 곳은 온전히 라이칭더 총통 때문이었죠. 전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전쟁이 무섭다며 도망치게 될 경우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우크라이나군이 초기 러시아군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이우에서 도망가지 않고 키이우에서 항전을 하여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국가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전세를 역전시켜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 남아 국론을 통합하고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라이칭더 총통은 오키나와로 도망을 가버렸는데요. 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만이 빠르게 무너질 것을 염려해 라이칭더 총통을 살리고자 미국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공군의 호위하에 라이칭더 총통이 오키나와로 안전하게 도망간 것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이 대만 전역에 알려지자 항복하는 대만군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정계는 분열되었으며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군은 더 빠르게 대만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죠. 이때 대만의 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민당과 민진당 화독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협상을 하자는 세력이었죠. 현재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면 중국과 협상을 해서 이 정도에 끝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세력들이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는 세력들도 존재했습니다. 민진당 대독파들이었죠. 이들은 끝까지 결사항전하여 미국이 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진당 대독파들의 수장이 라이칭더 총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만의 정계는 협상을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게 되었죠. 대만 군부는 끝까지 싸우자는 의견이었지만 정계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대만의 국군이 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편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는 도시가 요새화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대도시를 공격 하기에 앞서 포위를 하다 보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각종 장애물을 만들어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있었죠. 오래주머니를 준비하는 이들부터 집에서 뜯어온 가구를 활용해 만든 전차 장애물까지 그야말로 타이베이와 가오슝은 요새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중국군의 속내는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군은 타이베이와 가오슝을 포위시킨 뒤 빠르게 대만 중부 지역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군이 너무 빠르게 진격을 하다 보니까 나고와는 대만군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고 포위 섬멸되는 대만군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많이 대만군의 포로가 생기다 보니까 포로 대만군 관리도 안 될 지경에 이르렀죠. 또한 대만 해군의 경우에는 진작에 중국의 대한미사일을 맞아 무너진 상황이었고 대만 동해안 지역에서만 대만 해군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국군이 빠르게 진격을 하다 보니까 대만군의 기강은 진작에
크게 무너진 지 오래였죠. 과연 이들이 항전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일부 지역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중국군이 빠르게 진격을 하다 보니까 대만인들이 중국군의 진격을 방해하고자 들고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도로 위에 눕고 진격하는 장갑차 위에 올라서 대만 국기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곤 했죠. 근데 중국군은 이들에게 집단학살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의 진격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것이었죠. 너무나도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또 중국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진격을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는 대만과 중국에게 72시간 휴전을 제의했는데요. 왜냐면 아직 탈출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대만에는 797,122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인데요. 각각 23만634명과 227,121명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4,756명의 한국인이 대만에 거주하고 있죠. 외국인이 정말로 많은데 중국군의 빠른 진격으로 인해서 이들이 제대로 대피를 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72시간만이라도 외국인을 빼내오게 휴전을 제의했죠. 그런데 중국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생각하기에 대만은 중국땅이었죠. 근데 중국땅에서 휴전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안전은 우리에게 맡기라면서 휴전을 하지 않고 외국인 탈출은 우리가 신경 써주겠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중국군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에 성공한 외국인들도 다수 있었죠. 하지만 수단이나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처럼 항공기나 선박을 보내 외국인을 탈출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전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함부로 갔다가 격추나 격침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국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다만 대만군의 활약도 있었는데요. 외국인 다수를 대도시에서 철수시켜 대만 이란현으로 철수시킨 것이었습니다. 추후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었죠. 여기에는 미군의 도움도 있었는데요. 미군이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대만군에게 전달해주고 대만에 주둔하고 있었던 120여 명 정도의 미군들이 외국인들을 호위하며 이란현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킨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군이 타이베이와 가오슝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철수를 시킨 것이었죠.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는 폭격 소리가 들리며 본격적인 전투의 서막이 시작되게 됩니다.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는 온갖 미사일과 폭탄들이 날라오며 아수라장이 되었죠. 각국 대표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허나 다행이라면 중국이 이곳을 겨냥하고 공격하진 않았고 중국군을 보내어 각국 대표부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진격시켜 각국 외교관을 중국군이 철수시키는 모습이 연출되곤 했죠. 타이베이와 가오슝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가오슝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곤 했는데요. 항구 도시여서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시가전이 시작되게 되었죠. 대만군도 최대한 저항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가 농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데산티스 대통령은 대만을 구하고 중국에 대한 전쟁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정계에서는 반대의 움직임이 더 큰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데산티스 대통령이 집권 초기이기도 했고 심지어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움직임이 있어서 결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우유부단한 모습은 그대로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기서 더 확전을 하게 될 경우 핵전쟁이 발발하여 같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이때까지 핵보유국끼리 전면전을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대만이 항전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 반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산티스 대통령을 포함해 전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은 대만이 무너지게 되면 다음은 한국과 일본이고 그 넘어 태평양을 위협할 수 있었기에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만 해협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무역로입니다. 근데 이곳을 전부 다 중국이 가지게 되면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경제권을 중국이 장악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대만이 무너지게 되면 이로 인해 생기는 나비효과가 너무 많았습니다. 데산티스 대통령은 이것을 염려하여 대만에서 어떻게든 중국을 막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데산티스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협회를 통하여 정계의 여론을 전쟁을 하자라는 쪽으로 모으려고 했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역부족이었는지 전쟁광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주지사협회에서는 데산티스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는 방향이었지만 의회 세력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대만군이 아예 항전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군 일부 군견대가 대만의 산맥을 따라서 동쪽으로 공격하고 있었을 때 산맥 지역에 매복하여 게릴라 공격을 이어나가고 보급로가 길어진 탓에 중국군 보급대를 공격하는 대만군도 있었으니까요.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도 대만군의 항전 의지는 강력했고요. 그저 미국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중앙산맥의 동쪽에 있던 지역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만군은 이란현의
외국인들을 직결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빨리 철수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외국 정부에서도 빨리 이들을 철수시키라고 대만을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만은 선박을 활용하여 오키나와로 외국인 철수를 개시하게 되는데요. 대만 해군 선박이나 대만 해순서의 선박에 탑승시켜 오키나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선박대까지 총동원하여 대만 내에서 철수를 시키게 되죠. 이곳에 있는 외국인만 5만 명이 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만 해군 선박에 탑승시켜 오키나와로 보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중국군 잠수함이 이것을 대만 해군의 작전으로 착각하고 공격을 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대만 해군 선박은 침몰하게 되었죠. 이때 6개국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한국, 일본, 미국, 베트남, 포르투갈,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총 486명이 사망하게 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었죠. 세계는 침울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었죠. 당연하게도 철수 작전은 곧 중단되게 되었고 외국인들의 탈출로는 사실상 끊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수를 하고 있던 민간인을 공격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여론도 심각하게 안 좋아지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미 해병대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대만에게 도움이 되게 됩니다. 미국 여론이 뒤집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여론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사망하고 다수의 민간인이 죽은 사건이었으니까요. 물론 왜 제대로 탈출시키지 못했냐는 책임 소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중국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드산티스 대통령은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을 확 잡게 됩니다. 거의 모든 여론이 드산티스 대통령을 지지하고 중국과 전쟁은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드산티스 대통령은 턱을 쥐고 있었던 미국 의회에서 치욕의 날 연설을 하게 됩니다. 대만 수호를 위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연설이었죠. Turning once again to the question of invasion, I would observe that there has never been a period in all these long centuries of which we boast when an absolute guarantee against invasion could have been given to our people. But I have myself full confidence that if all do their duty, if nothing is neglected, and the best arrangements are made as they are being made, we shall prove ourselves once more able to defend our island home, to ride out the storm of war, and to outlive the menace of tyranny, if necessary, for years, if necessary, alone. The British and the French Republic, linked together in their cause and in their need, will defend to the death their native soil. Aiding each other like good comrades to the utmost of their strength. We shall not flag or fail. We shall go on to the end.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Steps forth to the rescue and the liberation of the old.